이제 다섯 번째인가? 아마도 맞을 텐데. 다섯 번째 맞을 거야. 다섯 번째 델라메인 택시. 거의 다 왔습니다. 요번에 또 어떤 느낌일까? 전화가 올 때가 됐지. 주변을 탐색하세요. 근처에 연결이 끊긴 델라메인 네트워크 철행이 있습니다. 그럴게. 아, 이번에 또 찾기야? 아, 아니네. 바로 또 띄워주네. 보잉? 아, 돌아서 가라고? 오케이. 웬만하면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 그냥 키맵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돼. 글쎄요, 그거는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야, 여기는 뭐 안 되냐? 미안한데. 아니다, 띄우지 마라. 귀찮다. 날 처분하라고 보낸 건가? 얘는 또 삶을 포기하네요. 초기화만 할 건데? 그럼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응? 뭐 잠깐.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난 그런데 자살 말고도 다른 방법도 많은데. 뭐 상담? 시간 낭비야. 정신과 의사는 차를 싫어해. 우린 엄마도 없거든.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네트워크로 말이야. 너의 행복한 가정 말이지. 하, 델라메이는 날 증오해.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거야? 이 개새끼. 응? 무슨 말인지 알잖아. 네가 델라메인을 신경 쓰니까 델라메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럴지도. 제대로 얘기해볼 생각도 안 해봤으니. 알았어, 돌아갈게. 차량 제어가 복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놈한테도 사랑을 좀 주지 그래. 죄송하지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물어볼 시간도 없고요. 다른 급한 일이 너무 많아서요. 넌 있으나 마나한 아빠라고. 아, 네. 어쨌든 고객님의 보수를 성공했습니다. 골 때리네, 그놈들 진짜. 맞음. 저도 해봤음. 도로가 사이버스러 오려면 너무 좀 불편해지지 않겠어요? 인공도로일 것 같은데? 인공도로. 아니, 인공이지 어차피 다.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막 유리로 돼있고 투명해 보이는 가상도로. 그래, 가상도로. 인공이 아니라 가상. 우리가 아는 도로가 낫지. 야, 잠깐만, 좀 찰진데? 야, 이건 도와줘야겠는데? 미친 새끼가 날 죽이려 한다. 잠깐만, 얘네 혹시 세냐? 일단 한 대 박아봐. 아니네? 도와줄게. 보안관이다! 자경대다, 자경대. 들어와. 아, 그게 또 남의 게임입니까? 오늘도 이미 한 4번, 아, 5번인가 걸렸는데? 아니야, 안 뜬다니까. 아, 근데 내 감으로는 한 1시간 정도면 한 번씩 뜨는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인 게 메인 미션 할 때는 안 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전화 올 때가 됐는데.
델라메인 많이 바쁘니? 뭐야 이거 갱단이야? 이게 스포라고요? 왜 스포야? 아 델라메인 퀘스트를 하고 싶으셔서? 아 그럴 수 있어. 안녕? 안녕? 들어와. 걸어 들어가야죠. 뭐야 없어. 샷건이 있어요. 근데 리볼버가 재밌어. 쏘는 맛이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 차 너무 비싸. 못 사겠어. 돈 아까워. 그 돈으로 골격 하나 더 바꾸지. 눈도 바꾸고. 저 친구 오토바이랑 기본차. 기본차 수리 끝났어요. 그치. 그래서 차를 뺐지. 어? 아 테크야? 뭔 테크만 나오냐? 그 수리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던데요? 더럽게 오래 걸리던데 진짜? 뛰어다니는 건 좀 그렇잖아. 와우 좋다. 약간 저거 같아. 응? 1뚝인가? 2뚝인가? 이 정도면? 2뚝인 건가? 3뚝이 경찰 헬멧이지. 군용 헬멧인가? 이렇게 하니까 CG 같아 갑자기. 좋다. 됐어. 아니 이거 내부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대체? 아 뭐야 이건가? 이게 끝이야? 아 두 마리 있었어? 아 그랬구나. 그리고 델라메인 왜 연락 안 오냐고. 델라메인? 델리만주요? 와우 이건가? 아닌데? 아니 이렇게 전화도 안 오는 건 처음인데? 아니에요. 일곱 명 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버릴 거예요 아마. 버리더라도. 원래 이게 목표 지점이라고? 이 근처에서 뜰라나? 뭐야 이건? 이렇게 어 왔다. 이제 집중해 주세요. 그 지역에서 연결이 끊긴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 찾아볼게. 야 무슨 터미네이터 왔다 갔냐 여기? 무슨 목소리야? 주인공 목소리? 주인공 목소리 안 될걸요? 남녀만. 대사가 어마어마한 페이지래요. 게임을 직접 해보면은 여러 명 목소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분량이 진짜 많아서 이걸 여러 명 하면 못해. 돈이 감당이 안 돼 그건. 날 찾았군요. 축하합니다. 어 약간 글라더스 같다잉. 있었나요? 6점 만점으로 매겨줄까? 보자. 6점에 가까운 것 같네. 뭐야 얘네. 이제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나 보군요.
델라메인이 찾는다. 널 정지시켜야겠어. 니네 뭔데? 괜히 난리치지 말고 쉽게 가면 참 고맙겠는데. 이 다음 테스트에는 깜짝 선물이. 니네 죽고 싶냐? 이건 재미가 없겠죠? 힌트만 셋. 당신을 죽일 거고 케이크는. 어 진짜 글라도스 적은가 봐. 당신은 코어에 있다. 글라도스 패러디인가 봐. 이런데 빠질 줄 진심으로 몰랐다. 케이크 드립 치는 거 보니까 글라도스 드립 맞나 봐. 당신이 택한 길이에요. 깜짝 선물을. 안 되는데? 야 가지 마. 어 개 아픈데? 미쳤는데? 바라라로 꺼져. 누가 내보내달라는데? 야 괜찮아? 당장 시스템 정지해. 아니면 내가 조져버릴 거야. 실험 결과가 나왔군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네요. 정말 그렇게 쓰여있다니까요. 형편없는 인간. 그걸 실험한 것도 아닌데. 귀엽네. 자꾸 질질 끌 거야? 델라메인에게 돌아가는 게 무서워? 당신을 지금껏 살려준 건 행동 방식이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의 그런 면을 파괴해버렸죠. 차갑고 비호감적인 외톨이. 죽더라도 슬퍼할 사람 없음. 네가 아까 날 죽이려 들지만 않았어도 이 정신 감정을 조금은 더 믿었을 텐데 말이야. 당신의 목표는 뭔가요? 생존? 아직 주변을 돌아다닐 수는 있나 본데 당신은 죽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화는 끝났어요. 돌아가겠어요. 아, 그놈 귀엽네. 끊어진 차량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쟤? 쟤가 제일 마음에 든다. 아, 그 새끼가 제일 미쳤을 거야. 약간 공감. 특히나 무례한 녀석이죠. 고객님의 보수를 성금하고 있습니다. 나 근데 쟤 귀여운 거 같아. 란초 코로나도 갑시다. 도둑질 개념이 없는 건 좀 아쉬워. 나 스카이림 할 때도 도둑질이 제일 레벨이 높았거든. 전화 왔다. 이게 마지막인가? 아마? 고마워. 찾아서 조기화 시킬게. 맞나? 보면 알겠지?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 하고 나면은 이제 아빠한테 가보는 거밖에 없어. 어, 쪼 끝에 뭔가 보라색깔 저거 뭐야? 멋있다. 아크 원자로인가? 아, 왜요? 2077년엔 있을 수 있잖아. 나만 그렇게 생각해? 됐어, 풀렸어. 집집마다 미니 아크 원자로 이런 거. 우와! 야, 이게 배경 겁나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와, 씨, 끝내준다. 어, 맞네? 아, 포토모드를 할걸. 아, 이쁘다고 지나갈 게 아닌데. 여기도 나무 강철로 만들었니? 뭔가 약간 빈부격차 같은 느낌 아니에요? 개멋있는데? 야, 잠깐만. 아이. 어. 아니, 네가 거기서 왜 지나가?
니가 거기서 왜 지나가? 어? 잠깐만! 저 뒤에 있던 거 사라졌어. 아... 배경이라서 사라졌나봐. 실제로 못 가는 단순 배경이었나봐. 어? 아, 이게 내 차야? 바본가? 바본가? 어, 민망한데? 많이 민망해지는데? 이렇게 가까웠어, 근데? 저거가?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저거야? 그럼 좀 더 가서 찍어야겠는데? 아, 금은구 아시는구나. 요렇게 찍으면은 좀 별론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난 저거를 좀 예쁘게 담고 싶은 건데, 이, 뭔가 빈부격차 같은 느낌을? 싫어요. 알았어, 이따가 보여줄게. 잠깐만요. 일단 사진부터 찍고. 잠깐, 여기서 더 멀리 못 갈까? 아, 더 멀리는 안 돼? 아니야, 그냥 말만 해본 거예요. 어떻게 안 알려줘? 아, 이게 나무 다 못 치우냐? 아쉽네. 하이라이트 너무 세진다. 그게 게임입니까? 그게? 스티커는 별론 것 같고. 아, 뭔가 이 느낌이 아닌데? 있을 법해? 몰라, 난 이렇게만 찍을래. 원래 게임이 프로그래밍 아니에요, 근데? 어, 잠깐만. 프레임에 사이버펑크, 그거, 아. 프레임이 아니라 스티커인가 봐. 1번. 1번으로 하고 스티커. 와꾸는 뭔데? 어? 와꾸는 뭔데? 그니까 그게 한국어로 뭔데. 야, 스티커 몇 번에 있냐? 어디까지 가야 되니? 사이즈. 어! 찾았다. 사이버 핑크인데 이건 완전? 사이버 그린이네? 스티커 작게 어떻게, 아. 나는 참 디자인 감각은 없는 것 같아. 사실 디자인 감각만 없는 건 아니긴 한데, 없는 게 좀 많은데. 암튼, 가자. 썸네일, 건졌어. 아까 지도 보여달라고 하셨지. 여기. 여기가 그니까, 산토 도밍고? 산토 도밍고, 산초 코로나도! 산초 코로나도에 여기. 수원에서 가까워, 가까워. 금방 가. 한 7시간이면 가. 오케이. 감 잡았죠?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금방 가지? 어, 내 뒤에 있다.
야, 엄마 어디 가냐, 엄마? 저것들 보이지? 저 뿌리의 곡선을 봐. 숨기는 게 있는 거야. 사악한 뭔가를 말이야. 사악한 뭔가를 말이야. 저 플라밍고들 말이야. 아. 시발, 너무 먼데. 야발, 너무 먼데. 산속 없으면 풀 꽃도 없지. 플라밍고, 플라밍오. 오는 산소잖아. 야, 엄마! 결혼한 거 뭐 어쩌라고 들이박았는데. 좋아, 클라리스. 플라밍. 아이씨. 뭔데? 야, 멈춰. 좋아, 클라리스. 플라밍고가 거슬리겠지. 하지만 집에 갈 시간이야. 델라메인이 찾고 있어. 저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돌아가라고? 싫어. 안 돼. 아, 뭐가 싫어? 나한테 맡겨. 조용히 만들게. 아, 그래. 심판의 날이야. 재빠르고 가혹하고 깊숙이. 아, 그걸 내가 박살 내야 된다고? 별 그지 같은. 어디 있는데 플라밍고가? 폰 플라밍고냐 무슨? 재미 없어. 이거 사이버인가봐 이것도. 하나 더 있지 않았어? 네 군데에 두 개씩 있나 보다. 여기 있다. 어, 아니네? 정말 별짓을 다 하네. 망겜. 됐어. 클라리스, 플라밍고들은 이제 울음을 멈췄나? 결국엔 돌아가야만 하는가? 하나의 도움이 필요해. 내면의 혼돈을 지닌 자만 춤추는 게. 클라리스, 멈췄네. 어, 끝이네요, 그게. 델라메인 네트워크입니다. 기분은 어떠신가? 최고로 하이한 기분이야. 어, 좋진 않아. 너는 어때? 잃어버렸던 자산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일이 잘 풀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제 사무실에서 보상을 받아가시죠. 직접 얼굴을 보고 하여튼. 저 델라메인 퀘스트가 드디어 끝났는데. 가봅시다 한번. 궁금해. 일단 본부를 거의 다 왔어 그래도. 오. 불만 있냐? 아니 불만은 없고 미안해. 운전이 서툴러서 그래 운전이.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캐너를 반납하셔야 한다는 말을 깜빡했네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부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산을 다 회수하셨네요. 고객님의 도움에 꼭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여러 기본들을 모으는 보물찾기 같았어. 넌 생각보다 더 복잡한 놈이더라. 네, 그럼 남은 보수를 전산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야 그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난 뭔가 더 어마어마한 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조각 났던 거야? 이유가 뭐지? 아, 좋은 질문이군요. 알아보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는 바가 없네요. 고마워. 함께 일해서 좋았어. 저도요. 다음에 함께 일하면 좋겠네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나이트시티에 왔어? 죄송하지만 제 변호사가 그런 질문에는 답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택시 회사를 운영하게 됐는지는 말해줄 수 있어? 아,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망해가던 업체를 인수해서 건실한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죠. 근데 왜 하필 택시야? 계속 움직이고 적응하고 흥미로운 사람을 만나서 최고의 사업 아닌가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 내 목숨을 구해준 거 말이야. 아, 당연한 일이죠. 소중한 저희 엑셀시어 패키지 회원이신데요. 덱스터가 남긴 그나마 도움되는 유산이었어. 고마워.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AI로 사는 기분이 어때? 특별할 건 없습니다. 자체적인 규칙을 따르는 복잡한 환경일 뿐이죠. 진짜로? 내가 보기엔 정신없는 개판 같은데? 아마 진정한 외부인만이 이곳의 프랙털적인 아름다움이나 삶과 죽음의 구조를 뭔가 되게 복잡한 말을 한다. 제 생각에는 그 혼란스러움이 이 도시의 장점입니다. 빠른 진화의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게 네 목적이야? 성장과 진화? 세상은 과정입니다. 같은 길을 두 번 갈 수는 없는 법이죠. 뻔한 말장난은 죄송합니다. V와 저, 우리는 전부 과정입니다. 주변 세상이 변하면 함께 변하죠. 너도 외부인 같진 않아. 인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쁘네요. 세상에 녹아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거야? 인간과 함께 살려면 근본적인 공통점을 찾아 서로를 이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진실과 선은 분열을 낳는 가치죠. 반면에 아름다움은 보편적입니다.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끝인 거잖아. AI로... 특별... 진... 끝이네요. 그럼 갑시다. 이걸로 델라메인 퀘스트 끝. 뭐 나중에 새로 뭐가 나오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그때 일이죠. 갑시다. 다른 퀘스트로.